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얼치기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얼치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정철현. 2000년 1월 군번으로 23사단 해안철책부대에서 복무했다. 상병을 달고 얼마 되지 않아 ATT 훈련을 뛰게 됐는데 다음 달 일주일 동안 대대 ATT 훈련이 있다. 포상휴가나 정량제 및 정기휴가 모두 훈련이랑 겹치지 않게 조정하도록. 알겠나? 그렇게 ATT 훈련이 시작된 첫째 날 오후 아버지께 연락이 왔다. 충성 상병 정철현 전화 바꿨습니다. 예 아버지. 예?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고 했다. 나는 큰손자다. 그래서 특히 할아버지께서 나를 특별히 예뻐하셨다. 나 역시 그런 할아버지를 잘 따랐고 내게는 정말 소중한 분이다. 최근 3년 사이 큰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시고 작은아버지까지 사고를 당해 큰아버지 곁으로 가셨다. 그 충격으로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고 현재 사경을 헤매고 계시다고 다른 자식들과 손주들 모두 다 할아버지를 만났고 큰손자인 나만 아직 할아버지를 못 만난 상황. 아버지 군번인 분대장에게 보고했다. 분대장은 소대장님께 바로 보고했고 소대장님은 상병휴가 9박 10일 중 절반인 4박 5일을 중대장님께 올렸다. 훈련 시작하는 첫날 개념 없이 휴가 올린 놈이 어딨어? 다들 힘들게 훈련하는데 혼자 도망가려고? 멀쩡하던 할아버지가 훈련 시작하니까 갑자기 위독하시다. 하참 졸라 공교롭네. 하지만 중대장님은 내 휴가를 본인 선에서 잘라버렸고 무조건 훈련에 복귀하라는 지시만 내렸다. 분대장님과 소대장님이 함께 중대장을 찾아가 재차 설득했지만 중대장은 허락하지 않았다. 허탈했다. 나는 절망에 빠져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아버지, 아무래도 훈련 끝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신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내일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재차 청원해보라고 하셨다. 순간 나는 눈이 돌아갔다. 내일이라고? 내일?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그분, 연대장 김성원 대령. 작년 가을쯤이었나? 내가 일병 3호봉 정도 됐을 때 새로 부임하신 연대장님의 정신교육이 있었다. 우리 땡땡연대 장병들은 충효 예를 잘 지켜라. 군인이니 충은 잘 지키고 있고 군대에 있으니 효를 잊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효를 중요시해라. 다들 수양로 꺼내. 자, 이게 내 핸드폰 번호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순으로 지휘체계를 지켜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내게 전화해라. 제 연대장님, 어려운 일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일이란 여친이 보고 싶거나 군생활이 너무 힘들어 휴가 나가고 싶을 때, 그리고 개인 사정 모두 포함된다. 이 연대장의 명예를 걸고 해결해주겠다. 우와! 만약 내게 연락하지 않고 사고를 쳤을 경우 나는 무관용으로 그 병사를 처벌하겠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나는 바로 전화카드를 들고 공중전화 박스로 가 수화기를 들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이게 내가 잘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수양록을 보고 하나하나 번호를 눌렀다. 저질렀다. 한 30초 정도 통화 연결음이 들렸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차라리 연대장님이 안 받으셨음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끊지 않았다. 그 순간 땡땡 연대장입니다. 충성 상병 정철현입니다. 몇 대대 몇 중대냐? 모대대 모중대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차근차근 얘기해봐. 친근한 아버지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오늘 집에서 연락받았는데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래? 바로 휴가 올렸나? 예, 그런데 안 보내주십니다. 무슨 소리야? 위독하시다고 휴가 올렸는데 잘렸다고? 지휘체계 지켰나? 네, 분대장에게 보고 후 소대장에게 들었는데 휴가 잘렸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알았어.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봐. 아마 책상 앞에 있는 전화기로 전화를 건 것 같다. 인사장교 바꿔. 연대장인데 모 대대에서 오늘 위로휴가 올라온 거 있어 없어? 알았어. 통화 내용이 다 들렸는데 본부 중대랑 통화하는 것 같았다. 정상병. 상병 정철현. 자네 소초 근무인가 예비대인가? 땡땡 소초 근무입니다. 그럼 오늘 야간 철책 근무 있나? 네, 있습니다. 6시 투입이니 1시간 남았습니다. 일단 근무 나가고 기다리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저질러버렸다. 더 이상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짧게 통화하신 연대장님.
화끈하신 건지 걱정이 앞서 근무선은 내내 안절부절했다. 내 사수는 송병장님, 분대장님과 동기고 말년이다. 아 맞다, 너 할아버지 위독하신데 근무서고 있는 거야? 휴가는? 중대장이 잘랐습니다. 뭐? 이런 미친, 이거 실제 상황도 아니고 그냥 훈련인데 그걸 자른다고? 우리가 인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대장님께 전화했습니다. 뭐? 진짜? 약 30초 정도 정막이 흘렀다. 우리 부대는 구타는 없었지만 솔직히 송병장님께 맞을 줄 알았다. 야, 너 잘했어. 그 방법이 있었네. 우와, 어떻게 연대장님께 전화할 생각을 다 했냐?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병장은 아냐? 전화하고 바로 군장 검사했기 때문에 보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조병장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그놈 나랑 친한 거 알지? 그건 그렇고 소대장은 우리 편인데 중대장은 어떡하냐? 중대장 성격이 지랄맞아서 걱정이네. 또 대대장님은 뭔 죄냐?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일단 오늘 근무 FM으로 쓰자. 연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누군가 올 가능성이 있어. 근무 태만으로 걸리면 복잡해진다. 예, 알겠습니다. 이날 나는 내 군생활 2년 2개월 중 가장 FM으로 근무 섰던 것으로 기억한다. 근무 복귀 후 자려는데 한 달 고참인 통신병이 날 불렀다. 상황실로 오라고. 엿됐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침상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신고 걸어가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개다리 춤을 추는 듯했다. 공포 그 자체. 직접 겪어보지 못한 자는 절대 알 수 없는 결이 다른 공포. 상황실에는 소초장과 근무교대를 하러 온 부소초장이 있었다. 야, 네가 연대장님께 전화했냐? 예, 그렇습니다. 중대장님, 대대장님 다 건너뛴 네 전화 한 통에 지체계가 아주 작살이 났어. 순간 정적이 흐르고. 하지만 잘했어. 방법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넌 지휘체계를 지켰고 효를 지키라는 연대장님 명령도 지켰어. 아무도 널 못 건드려. 연대장님께서 나한테 직접 전화하셨다. 내일 아침에 휴가 갈 준비해. 다음날 아침 중대장은 훈련으로 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 행보관님께서 강릉터미널까지 태워주셨다. 연대장님께서 4박 5일 위로휴가를 상병휴가로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곁에 오래 있다가 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는 서울에 도착. 바로 할아버지께서 계신 병원으로 가서 대기했다.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나는 드디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의식은 있으셨지만 대화는 불가능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짧은 대화가 가능했으나 나랑 통화하기 전 갑자기 위독해지셨다고 한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큰손주. 할아버지께서는 말을 걸면 대답하시듯 약하게 잡은 내 손을 없는 힘을 쥐어짜내어 힘주어 잡아주시는 방식으로 대답해주셨다. 그렇게 15분의 짧은 면회 시간이 끝나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할아버지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곁으로 떠나셨다. 나는 알았다. 날 만나고 가시려고, 나를 만나기 전까지 있는 힘을 다해 버티고 계셨다는 걸 말이다. 나는 울면서 연대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연대장님 아니었으면 할아버지 임종 못 지켰을 겁니다. 연대장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효를 지켰습니다. 지휘체계를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대장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대장님께서는 따스한 말로 위로를 해주셨고 정신없겠지만 사망진단서를 꼭 챙기라고 말씀해주셨다.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상병휴가가 위로휴가로 변경되고 나중에 다시 상병휴가 9박 10일을 갈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부대로 복귀했다. 장례를 치르고 오는 버스 안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군기 교육이나 영창, 그게 아니더라도 전출당하겠지. 100일휴가 복귀할 때보다 더 착잡했다. 그렇게 복귀하고 내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고참들이 욕을 하거나 갈궈도 혹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고참들은 할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왔냐? 애썼어. 잘했어. 야, 맥시문 안 사왔어? PC 사방 사오라고 했잖아, 이 자식아. 빠져가지고. 고참들의 장난 섞인 갈굼이 너무나도 반갑고 위로가 됐다. 복귀 후 중대장에게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 솔직히 의외였다. 중대장의 성격은 앞과 뒤가 다른, 뒤끝이 상당히 긴 자였기 때문이다. 3월이 다가올 무렵
저녁이 며칠 안 남은 말년 송병장님이 나를 불렀다. 너 휴가 간 다음 날 연대장님 정신교육 있었어. 그때 대대장님 중대장님도 당연히 참석했고 말이야. 야 대대장, 너 휴가 잘린 거 알았어 몰랐어?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모든 이목은 중대장에게 쏠렸다. 중대장, 왜 휴가 안 보냈어? 보고한 다음 날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한 것 같은데. 중환자실 면회하고 한 시간 후인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조금만 늦었어도 임종 못 지킬 뻔한 거 알아? 중대장은 얼굴이 굳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에 정상병은 내가 지시한 지휘체계와 효를 행했어. 대대장, 어떻게 생각해? 예, 맞습니다. 정상병 복귀하면 잘 위로해주고 이번 일로 보복이나 왕따같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조금이라도 생길 경우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대대장, 정신교육 단단히 시켜. 특히 간부들.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그제야 왜 그 쪼잔한 중대장이 내게 아무 터치도 못했는지 이해가 갔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내가 병장 235봉일 때 연대장님은 국방부로 들어가시게 됐고 이 취임식 때 사열할 병사들을 우리 소대에서 차출했다. 당연히 나는 멀리서라도 뵙고 싶어 자원했다. 그렇게 식이 끝나고 연대장님은 우리 사열 병사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셨다. 내 앞으로 오신 연대장님. 병장 정철현! 정철현, 정철현... 그때 그 정상병, 너였구나. 반갑다. 정신교육 때 보긴 했지만 그 많은 병사들의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하지만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 감동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지금은 전역하셨겠지만 최소 중장 이상 가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성원 대령님, 연대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충성! 안녕하세요. 5인용 대비의 장석조 감독입니다. 여러분들의 군생활 이야기를 저와 구독자들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다양한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충성! 필승! 단결!